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입학처장 한호호입니다. 아, 무더위에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또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을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 모두 아마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실 겁니다. 저희 아주대학교는 자랑할 점이 참 많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작고도 강한 대학이고 실사고시, 즉 실용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아주 실력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교에 대한 입시 설명을 간단히 이번 기회에 드리면서 여러분이 많은 이해를 갖게 되고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현황을 파악한 후 이제 입시 정책을 개도하고 있어서 저희 아주대학교는 늘 그런 시책에 맞추어 입시 제도를 변경을 해왔고요.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일단 수능 최저 등급이 완화되었습니다. 저희가 수능 최저 등급을 학생부 교과 영역하고 논술 영역에 걸려 있는데 예전에는 뭐 각각의 어떤 등급을 요구를 했었지만 이번 입시에서는 등급 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등급 합이 7 이내고 두 과목이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등급 합이 6 이내입니다. 근데 물론 유의할 점은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B가 등급 합이 3 이내여야 되고 인문계열은 또 다른 조건이 영어가 등급합이 3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능 최저 등급이 완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학생 선발 그 수에 있어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율이 한 반반 정도 되는데 학생부 위주의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정부 시처에게 그 맞추어 외국어 특기자 전형을 직접 관련 있는 어문학계열 전공으로 대폭 축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저희가 운영했던 그 과학고, 과학중점고 학생들을 위주로 했던 선발 전형을 없애고, 그게 이제 과학특기자 전형이었는데, 그걸 없애고, 과학 이수단위, 27단위를 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은 인원이 약간 축소되긴 했는데요. 커다란 변화는 없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뭐 언론 지상에서 나온 것처럼 분할 모집이 금지돼서 이제 각 전공별로 한 단위가 한 전형에 들어가게 되고 수능 100%를 반영하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부를 참고로 하는 전형들에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그 영역 비율이 80%가 반영되고 비교과 활동 20%가 반영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40%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볼 수 있는 그 자기소개서를 판단한 근거의 점수가 6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전형의 어떤 경우라도 이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데요. 제일 이제 뭐 여러분이 그 전형들을 준비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 그 다음에 학업의 목표, 그 다음에 장래 희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소개서에 잘 녹아 있는가,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이 학교생활 기록부의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교사분들이 관찰한 바가 기록돼 있을 텐데 그것과 얼마나 적합하게 맞아가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전공을 과 관련된 활동을 했고 희망을 했는데 지원은 B라는 전공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약간 불리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또 다른 분야의 적합성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항상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본인의 꿈을 담아서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뭐 바뀔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좀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 명의 입학사정 간부들이 동원돼서 아주 면밀하게 보고요. 뭐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입시기관들의 그런 논리들을 갖다가 갖다 쓰는 것들은 좀 이제 지양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류 평가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 평가 단계가 있는데 특히 그 면접에서는 저희가 예전에 그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는 그
적성 구술 시험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적성 검사는 아닌데 교과 내용을 좀 물어보는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 아예 폐지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성 일반적인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에 대한 부담은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인문사회계 통합 논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논술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인문사회계 논술 경우에는 400자 이내로 이제 요약해서 쓰는 건데 교육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그러니까 국어나 사회 과목들에서 나온 내용들이 주제가 되고 그리고 그 주제들을 심도 있게 이해했는지 측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저희 모의 논술이라든지 지금 올라가 있는 입학처 자료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계 논술도 역시 수학만 저희는 보는데요. 수리 논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 과정에 철저히 근거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논술을 응시하실 때는 자신이 답을 잘 확신이 안 서더라도 자신만의 어떤 방식의 풀이 과정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논술, 이제 자연계와 인문사회계 논술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의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연계에서 수리 논술 한 세트 문제와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생물 1, 2와 화학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학 논술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의대 지원 학생들은 그 좀 참고하시고 그 역시 그 모의 논술이라든지 샘플들을 좀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주대학교는 원래 공과대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실용적인 학문이 위주가 됐고 이제 종합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이 들어오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그 실용적인 기조는 변함이 없고 4년 전에 저희가 그 에이스 사업이라는 그 교육 혁신 사업, 국가에서 그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재상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재일까 보다가 실사고시 능력을 갖춘 융복합 인재, 그래서 한마디로 다산형 인재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좀 실용적인 생각을 하면서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저희가 키우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학교에 들어오시면 그런 인재가 돼서 나갈 걸 저희는 확신하지만 아예 들어오시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쪽의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었고 저희 인재상에 맞는 활동들을 하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5월 달에 공군하고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를 맺어서 계약학과로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가 신설됐습니다. 20명을 모집하는데요. 수시에서 10명, 정시에서 10명, 그리고 수시에서 10명 중에 5명은 과학고 출신들을 모집을 합니다. 뭐 다른 몇몇 대학의 이런 그 IT 분야의 인재를 군대에서 아마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공군하고 맺었다는 점이 아주 특기할 만한 사실이고 뭐 전원 장학금을 받고요. 기숙사 입사 보장이고 그리고 졸업 뒤에는 공군의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은 혹시 재학 중에 뭐 군사훈련 받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전혀 군사훈련은 받지 않고요. IT 분야의 어떤 인재로서 정보통신대학 산하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고 뭐 장교로 임관한 후에도 얼마든지 다른 방산업체라든지 일반 기업체 취업할 수 있고 뭐 원하면 공군에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학생이라면 좋은 전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라고 있습니다. 2011년에 지식경제부에서 성균관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아주대 세 대학을 선발을 해서 각각 뭐 한 30몇 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내 특수한 어떤 전공이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새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발하고 아니면 뭐 해킹으로부터 방어하고 그런 인재들을 키우는 아주 좋은 전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학과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가 만든 학과인데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전통적인 경영학 이론이라든지 뭐 경영 원리 같은 것을 배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비즈니스 영역이 온라인 쪽으로 구조를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구조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를 연구하는 그런 전공입니다. 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졸업생들이 각계에 포진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문화 컨텐츠 학과라고 입문되어 있습니다. 생긴 지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4년 됐고, 그,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망 있는 교수진들, 언론계나 그 영화계 교수님들 모시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융복합 전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입학 단위가 아니었고, 그래서 국문과, 영문과, 불문과, 사학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전공이라 생각을 해서 학생들 수요에 맞춰 저희가 독립된 입학 단위로 전공을 만들었고 지금 학생들은 굉장히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학원 과정도 생겨서 쭉 공부를 하시면 우리나라 멀티미디어 영상, 그 다음에 기획, 엔터테인먼트 산업계 이런 쪽에 인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대학교에서 이번에 고교생들이 진로를 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전공을 정하고 대학을 정하는 그런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전국 최초로 학과 체험 진로 박람회를 실시를 합니다. 물론 이제 몇몇 대학들이 몇 개의 전공을 갖고 뭐 특강을 한다거나 진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전체 전공이 동원돼서 벌써 각 과의 교수님들께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교수님들이 오셔서 그 학생들이 관심 있는 전공 학과의 부스나 강의실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 학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로 지도를 받고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조언을 받는 제도입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생 다 참가 가능하고요. 뭐 중학생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저희 아주대학교 종합관에서 진행되는데요. 많은 참석 바라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비단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들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를 좀 경험을 하시면 학과를 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을 왜 가는지는 고민 잘 안 하셨을 겁니다. 그냥 뭐 부모님이, 선생님이 아니면 뭐 사회적인 어떤 압력 때문에 뭘 잘해야 대학을 잘 가야 성공할 것이다. 근데 대학이라는 곳은 원래는 진리 탐구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 시대가 오면서 직접적으로 진리 탐구보다는 사회 수요에 맞춰가는 전공들이 생겨났고 그게 이제 뭐 공대라든지 경영대인데요. 그곳에 이제 인기가 있게 됐죠. 그런 전공들이. 그래서 그곳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해서 이제 행복하게 산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학이라는 곳은 저는 이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행복할 수 있는 그 여정에서 취업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돈을 많이 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근데 대학을 선택하실 때 사회적인 어떤 그 편견에 의해서 대학의 서열들을 보시고 아, 이 대학이 좋다더라 그렇게 정하시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전공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예 출발할 때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그 다음 대학을 정해서 진로를 지도받고 그 분야의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색을 하고 교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